안녕하세요. 키움지거리 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기준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세븐은 모두 하락했고요. 오늘의 이슈 종목은 달러트리, PPL, 로쿠, 블루밍 브랜즈, 그리고 필그림스 프라이드를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미국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68% 하락했고요. 나스닥 1.23%, 그리고 S&P 500 0.72% 하락했습니다. 1% 내외 하락세 기록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93% 하락하면서 이틀째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일을 앞두고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기저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더 커지는 양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장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변동성이 또 큰 날이었습니다. 다우가 1.32%, 나스닥이 2.2%, S&P 500이 1.56%, 그리고 러셀 2000이 1.67%의 변동폭을 기록하면서 상당한 변동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출발한 후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전 10시부터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13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15시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다시 재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어제 장 마감 후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 요청을 수락하면서 조금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병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13만에서 15만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최대 19만 명의 병력이 파병되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오는 일요일에 돈바스 지역 관련 주요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긴장감이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장 초반 이후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경제지표로는 1월 기존 주택 판매 발표가 있었는데 전월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연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오는 3월의 금리 인상과 연내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됐던 빅스텝, 그러니까 50BP 이상의 단번에 50BP 이상의 금리 인상까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1.92%까지 하락을 했고요. 유가는 서부 텍사산 원유 기준으로 91.6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도 오늘 약보합세 보였는데 그래도 1900달러 선은 지켰습니다. 비트코인은 4100달러 선으로 전일 대비 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필수 소비재가 상승했는데요. 0.12% 상승에 그쳤고요. 오늘 IT가 1.10%, 산업재 0.9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0.87%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7개 종목 동향 살펴보면 오늘 메타 플랫폼스가 그나마 가장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0.75%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 중반까지는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장 막판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이 0.94%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96%, 아마존이 1.33%, 알파벳 1.61%, 테슬라가 2.21%, 그리고 엔비디아가 3.5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 빅6 관련된 뉴스 중에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레버리지 인버스 운용사인 디렉시온이 빅테크 7개 종목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 미 SEC의 내용을 전달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메타 플랫폼스,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 배짜리 인버스, 두 배짜리 인버스, 두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총 21개 ETF 상장을 위한 내용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P 500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 많이 나타났고요. 어도비가 3.31%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특히 인투이트라든지 CR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IT 중에서는 그나마 시스코 시스템즈가 전일 호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양호한 모습 보인 종목들은 의류 관련된 업체들하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업종이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 S&P 500의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할인자파 업체입니다. 달러트리가 오늘 5.2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자동차 부품 업체인 AKQ, 가정용품 업체인 클로락스, 포장재 업체인 실드웨어, 자동차 업체인 포드모터, 보험 업체인 올스테이트, 네트워킹 솔루션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 수영장 설비 유통 업체인 풀, 그리고 의료시설 리츠인 벤타스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밥스에서 회장의 퇴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5%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LKQ 같은 경우에 전일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장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분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드가 2.85% 상승 마감을 했네요.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PPL이 7.25%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산업재 복합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반도체 업체인 인텔, 특수화학 업체인 셀리니스, 의료기기 업체인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스, 카지노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업체인 타일러 테크놀로지스, 소셜 데이팅 플랫폼 업체인 매치그룹, 그리고 질소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S&P 500의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PPL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9% 증가했지만 EPS가 53% 급감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분기 배당금을 52%나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공격적인 매출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인텔, 그에 따른 우려가 전해지면서 오늘 5% 넘게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으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공급망 문제가 우려된다고 발표한 제너럴 일렉트릭도 거의 6%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종목들입니다. OTT 디바이스 업체죠. 로크가 오늘 22.29%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 3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하회했고요. EPS는 0.17달러 기록하면서 65% 급감하는 모습 보였지만 예상치는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품 비용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22%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비용 증가로 적자 확대 전망이 이어진 드래프트킹스가 21.62% 급락했고요. 52주 신저가 경신했고 또 부진한 가이던스에 IBC 캐피탈 마켓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레드핀도 22.86%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실적 가이던스 부진한 3개 종목 모두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실적 가이던스 호조를 보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체인 업체인 블루밍 브랜즈가 오늘 7.56% 상승했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 시작 전에 역시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EPS가 흑자 전환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분기 배당금을 14센트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분기 배당금을 삭감했다가 기존의 금액만큼 다시 환원을 했다고 하고요. 또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진단키트 업체인 퀴델이 10.63% 상승했고요. 채석술 의료기기 업체인 쇼웨이브 메디칼도 오늘 3.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합병 소식도 오늘 다수 또 전해졌는데요. 필그림스 프라이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육가공 업체인데 동사의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육가공 업체 브라질 회사입니다. JBS가 나머지 20%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지분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는 이제 지분 인수를 철회한다는 발표도 이어진 것으로 나와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동종업체인 듀폰의 모빌리티 소재 사업 부문을 110억 달러에 완료한 특수소재 업체인 셀레니스가 5% 넘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듀폰도 1%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인 어베스트 인수에 대한 영국과 스페인 규제당국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인수 완료 일자를 4월 4일로 연기한 사이버 보안 업체죠. 노턴라이프락도 0.34%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ETF 3개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죠. EWT가 0.28% 상승했고요. 고정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ETF 중에는 미 국채 만기 20년 이상물에 투자하는 ETF TLT가 어제 이어서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1.05%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수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PIO가 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기준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저희 플랜B 녹화분으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7시 반 이전에 주간 전망 전해드릴 거고요. 6시 45분에 선프로TV, 7시 30분에 MTN 월가 워즈에서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